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영과 육의 조화로운 강건함을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손을 꼭 붙잡아 주시사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저희 삶 속에 역동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구원의 감사와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대한민국이 말씀과 기도의 기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주님의 품격과 지혜로 세우시사 공의로운 정치, 정직한 경제, 신뢰받는 사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 비판주의와 잘못된 방종주의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습의 고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을 지켜주는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이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회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북한의 위협과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가운데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를 정착시켜 주시옵소서. 온갖 고난 중에도 순교자의 영성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에 함께 헌신하는 영적 키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부흥의 진원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른 감람나무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사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과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길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매진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관통하게 하사
놀라운 영적 변화의 산실이요 감사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 저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다음 세대로 잘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와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계화를 넉넉히 감당하는 글로벌 인재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해외 선교센터들이 복음의 서진을 위한 출발점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실크로드가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준수를 맛보게 하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은혜의 새날이 열리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인 제자훈련센터에서 주관하는 한가위 감사잔치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언어적, 제도적 장벽 앞에 좌절하지 않고 잘 정착하게 하시며 광매재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마다 걱정과 염려 앞에서도 영원한 언약의 믿음 위에서는 평온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신앙의 진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감독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신유의 은사로 충만케 하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으로 숨가쁘게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며 강력한 영권과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사 주님께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의 모든 성도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본당과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가슴 뛰는 기쁨의 만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손학비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의 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마음이 활짝 열려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갈리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1967년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6.1 전쟁,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큰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6.1 만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6.1 전쟁이라 부르는 이 전쟁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땅덩어리의 이스라엘이 12여 개 아랍연합군을 상대로 단 6일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력이나 모든 면에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전쟁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스라엘 승리의 몇 가지 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제공권의 장악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선제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탁월한 지휘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군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신무기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얀 장군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 신앙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시편 111편의 말씀을 피더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무기였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정신이나 이성이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사랑,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더 본질적이고 더 큰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성경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도무지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로라.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과 환란을 겪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공격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리하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옵니다. 평탄하고 순탄한 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 걸음인데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 그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길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때로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좀 편안해지다 싶으면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발음, 걸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건 걸음인데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인가? 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교훈해 주십니다. 아말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함으로써 저들의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이 아말렉 군대,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저들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 아말렉 군대가 막아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는 길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그 길목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길을 내가 기억하노니, 대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아말렉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공격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하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근데 가장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이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통하여 저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는 겁니다. 어린 생명들이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축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 저들의 마음속에 일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이 르비딤 여기까지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더불어서 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저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생수를 터져나게 하심으로 저들의 갈증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한순간에 잠재워버립니다. 단순히 반석에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들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자 다시금 일어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내 속에 거치는 돌이라도 사라지고 아무리 굴곡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평탄한 길이 될 것이라고, 형통의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굴곡진 인생의 여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확신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확신 가지고 다시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걸려가려고 할 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걷는 것도 믿음이요, 광야의 길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거닐 수 없는 길이요, 아멜렉과의 싸움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 광야에서 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서야만이 해결이 가능하기에 그 아멜렉과의 전쟁도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서게 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저 광야 같은 여정이라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12궁지가 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놀라움으로 그쳤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문제를 갈 것이었구나. 먹고 입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염제가 없고 아무 걱정이 없고 두려움 절망 자체로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 기적의 역할을 마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벳세다 바닷가로 벳세다로 넘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벳세다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저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이 가는 길이 순탄해야 되고 이 가는 길이 쉬고야 하는데 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왜 이 일에, 이 길에 풍랑일며 어려움이 생길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분의 2가 뱃사람입니다. 태풍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바람이 불고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태풍 그 자체가 무서운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에 좀 전에 저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과 경험들,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이 믿음의 확신이 한순간에 풍랑 앞에 사라지는 겁니다. 좀 전에 가졌던 고백, 결단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 풍랑 앞에 좌절하며 절망하며 쩔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니 안심하라는 이 얘기는 그저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 안심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내니 안심하라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풍랑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타나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기에 앞서 인생의 풍랑 앞에 내니 안심하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좀 전에 떡 떼었던 것, 그 놀라운 기적까지 다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수많은 고백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선분자가 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고백은 다 변하여지고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문제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서 계시는 건가요?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내가 가진 것들로, 아니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아니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요? 오히려 우리 안에 제자들처럼 두려운 마음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앞에 홍해 같은 엄청난 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가르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벽이라도 능히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둘째는 거룩한 손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손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고 자신들이 경험한 기도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어려운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물리쳤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면에는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저 산 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아말렉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전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병력이 많고 적음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의 우수함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로 뒤로 물러간다는 겁니다.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막아선 그 길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면 그들이 나갔던 길도 막히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열어가는 능력이 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이 뭐 누굽니까? 성경에서 아말렉의 말씀을, 아말렉이란 누구냐 찾아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루에 팔아버린 타분의 물질 중심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며 철저한 세상 중심의 삶입니다. 나 중심적이며 물질 중심적이며 현실 중심의 삶은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이 문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똑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걸 이길 수 있는 이거보다 강력한 힘, 이거보다 차원이 높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기도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이루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 기도의 능력만이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저 밑에에 저 아말렉 현실 중심적이며 물질 중심적이며 다분히 이기적인 사람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손은다는 게 뭘까요? 손은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 나의 지식, 나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가진 것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방법과 내 기준 포기한다는 겁니다. 서렌더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적극적인 방법의 기도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의 방법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손을 모아 눈을 감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다리 사이에 놓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간절한 방법의 기도는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진 거 다 내려놓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내 심령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절망과 좌절의 문제 앞에 있는지, 내 심령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라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숨을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마치 무덤을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자처럼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죽었다는 게 아니라 절망과 좌절로 오래전에 흑마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상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속상해, 속이 상해라고 얘기는 많이 하시죠. 여러분, 정말로 속상하면요 영혼에 썩은 냄새 납니다. 내가 맡아도 역겨운 냄새 납니다. 얼마나 극심한 다윗이 고통의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 내 삶이 마치 내 심령이 무덤 속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한 다윗. 그러기에 시편 143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막의 비를 갈망하듯이, 사막의 탄비를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합니다. 마치 오늘 저 모세가 산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나는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저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저 아래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며,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가는 것. 기도하는 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에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얼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저 깊은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밖에 도움돼요. 깊은 뱃속에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손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것들은 다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손 드는 거예요. 끝으로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말렉과 저 전쟁할 때에 모세는 산 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발이 피곤함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모세가 산 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피곤합니다.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피곤하여 손이 내리든지 아니면 땅에 무엇이 떨어져 그것을 주우려고 손을 내리든지 이유가 없습니다. 손만 내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여 죽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의 환경이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 손이 이 거룩한 손이 내려가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절망과 어둠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죽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게 되자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돌을 치하여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팔을 아론과 홀이 붙잡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아니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들어 지칠 때에 마음 믿음이 연약하든 어떠든 간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팔에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붙들어주며 기도하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도하는 거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니는 이 문제들 다름이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모세와 모세를 향하여 아론과 우리 같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했듯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연약한 자를 위하여 간구할 때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팬시하고 시설이 좋고 느낌이 좋고 분위기가 좋은 우리 교회가 좀 오래돼서 에어컨이 너무 빡 오니까 그 에어컨 직접 나온 데는 안 앉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설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좋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 내가 소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피곤하여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올지라도 내가 속한 기도의 공동체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의 연약함을 함께
같이 붙들어주며 세워주며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자고요. 이제 아멜렉의 전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멜렉의 전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에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아말렉의 전술은요, 강할 때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며 기도의 공동체를 이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중보할 때에는 아말렉이란 군대는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전략은 뒤에서 내가 피곤할 때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전면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피곤하여 지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가 등한시될 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그때 아말렉 같은 악한 영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점점점 멀어져 갈 때 아말렉은 그 영혼을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연합하여 함께 저를 붙들어주며 기도하는 공동체 될 때예요. 여기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니까 뭐예요? 시험 들고 비자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창피와 수치를 당하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의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찌감이 베드로가 제자일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러나 예수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 멀찌감이, 예수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예요? 베드로는 시험 들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십니까? 얼마나 디스턴스 갖고 계세요? 얼마나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 시험에 든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다름 아니라 저를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가기 위해서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연합하여 기도하는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축복을 받고 우리 속한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거기에 궁극적인 복된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자녀가 삽니다. 우리의 손이 올라가면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들 때에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아멜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뒤로 물러서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앞으로 그 문제 앞에 서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높이 들어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연약한 자를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